반갑습니다. 거와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오늘부터 이 기성 차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. 여러분들도 고향에 가시고 고향에 혹시 안 가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제가 이때까지 해드린 그런 자동차 꿀팁들, 운전할 때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런 것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운전은 뭐예요? 출장도 아니고 가족들이 다 타고 간답니다.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링크 있습니다.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졸음운전, 항상 잠 오기 전에 외기로 미리 돌려놓고 잠 오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됩니다. 잠이 오고 나서는 외기로 돌리도 또 잠이 계속 이렇게 처박힙니다. 이렇게 꽂아봐도 안 되고, 그것도 안 되면 요 영상을 보면 됩니다. 요래 해갖고 요래 하는 거 알지? 와, 잠 오나? 와, 비실하노? 아, 근데 잠 올 시간이다. 점심도 많이 먹고 일어나니까 잠 오네. 아, 야, 이래 잠 오면 최고 좋은 방법이 있다. 얘가 세계 1등이다. 저 창문 좀 내려봐라. 좋게 임마. 조금만. 더 쭉 내려라 쭉. 됐다! 알았자. 이게 뭔데? 낀 가라. 이빨 딱 잡아라. 그래. 밖으로 손 꺼내라. 오, 씨, 빠질라는데. 그래, 잠 깬다, 얘가. 그래가 막 딱 한 3분만 가봐라. 니 잠 다 깨본다. 이런 연휴 때는 차가 정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뭐 1차로 2차로 이런 개념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뻥 뚫린 구간에는 절대 1차로 정속 주행하지 마시고, 예, 이럴 때일수록 뒤에 차들은 더 이렇게 추월해서 가야 되니까 더 사고 유발 위험이 있습니다. 또 남들 조금 생각해 주시고, 또 차량 점검도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 공기압입니다. 공기압 못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카센터를 못 가서 우리 누나 같이 유튜브 제가 초보일 때 초보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.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고, 시트 포지션 엄청나게 중요하죠. 장거리 가는데 서킷에서 막 달리고 할 때는, 초집중 운전을 할 때는 바짝 당겨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, 이렇게 차가 밀리면서 멀리 롱런을 할 때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조금 편안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허리에 부담도 적고, 예, 장거리 가다 보면 에어컨 바람이 머리 아프면 머리 안 날리게 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, 또 그것도 싫으면 요 썬루프를 열고, 썬루프가 없으신 분들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등들이하고 이 머리 뒷꼭대기만 찰찰하게 하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. 제가 링크 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도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공기압은 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 우리 자가용들은 38 정도, 지금 또 많이 더위도 조금 꺾였으니까 38 정도 넣으면 운행할 때 41, 2 정도 올라가도 충분히, 예,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또 사람도 많이 태워야 되니까 선물, 짐 등도 함께 혼자 타실 때는 조금 더 낮게 넣어주셔도 되고, 예, 36, 7 정도까지 넣어주셔도 되고,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차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후열한다고 또 시동을 켜놓고 5분 10분 동안 거기 계시지 마시고, 그런 것도 공회전도 막 많이 하면 피해입니다. 그리고 차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대놓고 공회전으로 후열하는 게 오히려 엔진 열을 낮추는데 더 손해입니다. 그러니까 휴게소 한 10km 딱 남겨놓고, 10km면 5분이거든요 100km 딱 정속주행, 그냥 2000rpm 약간 밑으로 2000까지만 써주시면 최적의 후열이 됩니다. 엔진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꺼야 됩니다. 아시겠지? 그리고 뭐 안에 공조기 뭐 왔다 말아 놓는다, 엔진 쾌적하게 뭐 하는 방법, 이런 방법들을 내 영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.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뭐 생각도 다 안 납니다.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까지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들 장거리 이번에 가실 때 많이 활용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1년 조금 넘게 했었는데 혼자 하면서 조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, 그 다음에 시청해 주시는 그런 응원 메시지 너무나 힘이 되어서 지금 이때까지 온 것 같고요.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악플도 있지만 그런 악플들까지 또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악플들도.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요.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고향에 부모님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
휴습 지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. 아시겠지? 그러면 안녕!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이소 화이팅!